is new. 별것도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거나 나름의 의미가 숨어있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I am Iron Man. 라이언킹에서 주인공 심바의 아버지 이름은 무파사죠. 그런데 이 이름, 아랍과 남미 같은 여러 문화에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선택받은 자 혹은 승자 같은 의미인데요. 따지고 보면 밀림의 왕 이름이 왕인 겁니다. No, Mufasa. 뭐 왕이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혈통이니까 그런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이름은 스카죠. 스카? 스카? 직역하면 흉터. 게다가 얼굴에 정말 흉터도 있습니다. 어떻게 형 이름은 왕인데 동생 이름은 흉터일까요? 혹시 이 얼굴에 난 흉터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영화 자체가 하나의 큰 상징성을 띠고 있었던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름 모두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의 이름이 네오. The name is Neo. 이 이름은 영어 1의 스펠링 순서를 바꾼 애너그램이죠. 네오는 세상을 구할 선택받은 자인 더 원이기 때문입니다. He's the one. 구원자 네오의 반대편에 있는 배신자의 이름은 사이퍼입니다. God damn you, Cypher. 사이퍼는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를 뜻하는 말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숫자 0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이퍼는 0, 네오는 1. 오직 0과 1로만 이루어진 컴퓨터의 세상에서 두 적수의 이름으로 꼭 맞는 것 같죠. 의외로 영화의 중요한 반전을 암시하는 이름도 있는데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다들 아시죠? 다스는 영어 다크와 데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베이더는 독일어로 father,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베이더는 어둠의 아버지 혹은 죽음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겠죠. I am your father. No! 아주 유명한 캐릭터인데 막상 그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Surprise. 이분 아시죠? 배우 성강이 연기한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한.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검색해보면 다른 캐릭터들의 이름에는 성과 이름이 다 나옵니다. 도미닉 토레토, 제이콥 토레토. 그런데 성강이 연기한 캐릭터는 그냥 한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캐릭터 한의 풀네임은 잘 모르시죠? 극중 한의 풀네임은 한설오. 한국인 캐릭터라는 특성을 따서 설의 스펠링을 S-E-O-U-L, 서울로 했습니다. 이 이름을 미국식으로 연음으로 읽으면 한설로, 한솔로가 됩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캐릭터는 레드라고 불립니다. Red. Name's Red. Red. 주인공 앤디가 왜 그렇게 불리냐고 묻자 레드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Maybe it's because I'm Irish. 가석방 평가표에 나온 실명을 보면 앨리스 보이드 레딩, 아이리시라서가 아니라 실제 이름에 레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빈이라는 이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스터 빈으로 부르고 영화 제목도 미스터 빈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미스터 빈, 우리말로 하면 빈씨, 성은 빈이고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의 이름은 뭘까요? 영화 속에서 잠깐 등장하는 그의 여권을 보면 그의 이름이 미스터입니다. 즉 이름이 미스터, 성이 빈. 그래서 미스터 빈이죠.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